지녀이네 집 아닌데요. 때는 20년 전 서울에 살던 고모가 우리 집 낡은 전화기를 유무선 전화기로 바꿔주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었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에서 제일 가까이 앉아있던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죠. 아, 여보세요? 거기 진영이네죠? 진영이 좀 바꿔주세요. 아,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예? 거기 진영이네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히 이 번호가 맞는데. 아, 아닌데요. 진영이라는 사람 없는데요. 저기 진짜로 대남중학교 다니는 박진영이네 집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 왜 그 단발머리에 얼굴 뽀얗고 다리에 점... 아이, 글쎄 진영이라는 사람이 단발머리인지 장발머리인지 얼굴이 뽀얀지 검은지 다리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사람 안 살아요? 어, 이상하다. 그 혹시 거기 진수 없나요? 저 진수라는 사람도 없는데요. 전화번호를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진영이 동생 진수도 없다고요? 어, 그러니까 진영이네 진수가 진수라가 진짜 아니다 이거죠? 네, 여기는 수경이 재환이네 집이고요. 진영이 진수라는 사람 여기 안 살아요. 됐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저 엄마 아빠 이름도 알려드려요? 어, 친절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말한다. 훅 끌어버릴 텐데. 전화를 끊고 온 남동생은 전화 잘못 건 사람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 하지만 그런 착해. 남동생을 보는 우리 식구들은 그저 웃었죠. 에휴, 너도 몇 번 전화 받으면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다들 한 번씩 그런 전화 받아봤어. 아이, 다들 받아봤다고? 이 진영이랑 진수 맞췄지? 그 진영이 진수네 집이랑 우리 집 번호가 비슷한가 봐. 아, 그래? 어, 근데 왜 나는 오늘 처음이지? 아, 네가 집에 있었어야 전화를 받든 안 받든 하지. 백날 첫날 집에 없고 싸돌아다니면서 전화는 어떻게 받냐 네가? 그렇게 다들 한 번씩 받아본 잘못 걸린 전화 얘기를 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고모네 집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 할머니 오셨네요. 아이고, 그러셨겠네. 아이고. 할머니께서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통화에 빠져 계셨고 씻고 나와 간식을 먹는 중에도 계속 통화 중이셨죠. 할머니, 아,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세요? 진영이네 담임이랴. 진영이네 담임요? 아, 그게 누군데요? 몰라. 웃음 터졌어 또 이제. 그냥 진영이네 타는 선상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네. 아니 할머니 여기 진영이네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화 받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디가 웃겨 여기가 지금. 웃기지 않아요. 나도 몰라. 아, 그랬지. 나도 몰라 그랬어. 근데 그 진영이가 뭐신가 하는 애가 며칠째 전화도 없이 학교 안 나온디야.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디 우찌 그냥 끊는다냐. 답답해. 좀 마음이라도 가식의 말이라도 들어드려야 했지. 안 그러냐? 상황 파악이 되자 어이가 없었던 저는 할머니에게 거의 전화기를 빼앗듯 받아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기 혹시 대남중학교 다니는 박진영 학생 찾으세요? 네, 근데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아, 죄송하지만. 아니죠, 그게요. 예. 여긴 그 박진영 학생 집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학이 건너편에선 잠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왔죠. 진영이네 집이 아니라고요? 그럼 진영이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아, 그게 우리 집으로 그 박진영 학생 찾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안다고요? 아까 보니까 진영이가 대남중학교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던데요. 아, 저기, 아니 그게 말하자면 좀 긴데요. 아니 우리 집으로 하도 박진영, 박진수 학생 찾는 전화가 많이 와서 우연찮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진영이 이름은 물론이고 학교도 알고 동생 이름도 알고 게다가 전화번호까지 똑같고 방금 전에 진영이 할머니와 통화를 했는데도 진영이 내가 아니다? 너 진영이 아니냐? 너 진영이 맞지?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깔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어? 너 학교 왜 안 나오는 거야? 어서 바란 대로 말 못해? 어? 이쯤 되자 제가 아무리 나는 박진영이 아니라 이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선생님 저는 한설고등학교 2학년 이수경이거든요. 어쭈 이제 이름도 지어내. 박진영 너 지금 좋은 말 할 때 빨리 학교로 와. 어? 어? 진짜 여기 박진영네 아니에요. 저도 박진영 아니고요. 어 그래 네 이름은 이수경이라고 치고 내일은 학교 꼭 나와라. 내일도 안 나오면 선생님이 찾아간다. 알았지? 널 걱정하는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한참을 서로 할 말만 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진영이 걱정 중이셨죠. 그 선생님이 뭘 하셔. 아이고 그 진영인가 무엇인가 그 딸내미가 어서 마음을 잡아야 할 텐디. 아이고. 참 할머니가 그러니까 진짜 진영이 할머니 같고 내가 거짓말한 것 같잖아. 다음부터는 진영이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 그러면 되겠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디. 그리고 저녁 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낮에 전화 받다가 지니다 빠져버린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버텼고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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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 당신이 뭔데 다짜고짜 반말 짓거리야? 너 나 본 적 있어? 어? 아빠는 입에 있던 밥풀을 내뿜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너 이 자식! 너 어디 사는 누구야? 너 몇 살 먹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거기가 어디냐고! 아버지께서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 제대로 말도 못하시자 엄마가 전화기를 빼앗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이리 줘봐봐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를 잘못 거셨네. 에? 아니 여긴 진영이네가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작정 그렇게 육두문자로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아니 진짜 여기 박진영네 아니라니까. 응? 야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데 너 어디서 그딴 멍멍이 소리하고 자빠졌어 진짜. 응? 이 겨울잠 자는 개구리만도 못해 이 개다리 치대로 사라지지 마. 개수야. 제 인생 최초로 듣는 엄마의 걸쭉한 육두 문자였는데요. 아마도 그 박진영이라는 학생 네 집이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전화번호를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진영이 진술을 찾는 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지금은 그 가족들이 좀 더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아, 진영이 진수가 좀 안타깝다. 어린 친구들인데, 일단, 집안 사정 때문에 괜히 이 친구들 이름이 어느 가족의 뇌리에서 이야. 없어지질 않잖아요. 네. 박진희 씨는 저희 언니가 진영인데요. 제 딸도 진영이에요. 그렇지. 진영이지. 9669. 아우, 영남아지 죽네 죽어. 아우, 웃겨. 아우, 죽어. 4471. 진영이를 진영이라 부르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연이야. 진영아, 내일은 학교에 꼭 가라. 네. 447번에 성의를 봐서라도 네. 꼭 학교 나갔으면 좋겠어. 웃음 편지가 사람 잡네. 저 기억하세요? 9월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소개됐던 박철환입니다. 누구시죠? 사연이 방송 탄 것도 좋았는데 보내주신 상품권 그걸로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기분 좋다고 박스방 박스방 하시면서 저녁을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오라시더군요. 저녁을 먹으러 오라시더군요. 주말 처남 처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따 뭘 이리 많이 차렸습니까? 아이고 뭐 그래 좋은 선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맙네 박스방. 아닙니다. 돈은 뭐 얼마 안 들었고요. 상품권 받은 걸로 그거 한 깁니다. 그래. 네. 아니, 라디오에 글 써갖고 그거 방송했다 그랬지? 예. 아이고, 나는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막 글 써갖고
착한 사람 내 처음 봐. 아, 그러십니까? 그래, 보자, 보자. 아이고, 막 이게 작가 소이가. 아이고, 이 손으로 글을 쓴 기가 이걸로. 아, 글솜씨가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라고 재밌는 얘기 그 방송해주는 기예요. 아이고, 내 그도 안다. 조용님이하고 최윤하고 나와갖고 막 까딱까딱 했으면 막 연기하는 그거 아니잖아. 아, 야, 그거 맞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재밌다고 뽑아줬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 이 재미가 있어요. 뽑아주는 기가. 그럼요, 그럼요. 다른 거 재밌는 거 뭐 없나? 또 써봐라. 아, 글쎄요. 재밌는 일도 없어가지고 다음에 재밌는 일 있으면 또 내 써볼락 해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없다는 제 얘기에 장모님은 밥을 먹고 있는 처남과 처형 가족들에게 버럭 화를 내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밥만 처먹지 말고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한 번씩 한 번 해봐라. 재밌으면 선물 준다 안 가나? 에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알아? 뭐하노? 정남이! 니부터 한번 말해봐라. 그만 좀 치먹으라고. 밥 먹는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라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처남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냈더군요. 매형, 그게요. 이거 얼마 전에 친구 얘기인데요. 옳지, 잘한다. 친구가 여자친구랑 섬으로 여행 갔대요. 근데 그게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놀다 보니까 진짜 배를 놓쳐갖고 민박집에 갔대요. 그게 뭐가 재밌노 그게? 아,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둘이 민박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여자 가방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속옷하고 칫솔 나왔더래요. 웃기죠, 웃기죠? 아니, 칫솔하고 속옷이 와. 아, 그 여자는 처음부터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 여행일 준비를 하고 갔던 거 아닙니까? 안 웃겨요? 처남의 얘기가 끝나자 장모님은 제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박서방, 어떻노? 이 정도는 방송할 만하나? 아, 그게 내용이 너무 짧고 별로 모르겠네, 얘. 아, 와, 재미없나? 글쎄. 너도 재미있는 얘기 없나? 그때 한번 재재고로 얘기 말고 이렇게 좀 길다란 거. 제가 별로라고 했더니 장모님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라고 식구들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오르신 처남한테서 처남한테 고함을 치시더군요. 야, 이정남이! 너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섬에 여행 갔다고 대안 그랬나? 예? 방금 그 네 얘기 아이가? 친구 얘기 맞는데 친구들 얘기라 캐심도. 이놈의 시기 이게 네가 놀러 갔다 왔지, 맞지? 네 가슴 뭔짓거리했어. 예? 아닙니다. 아무 짓거리 안 했어요. 들은 얘기라니까요. 아유. 엄마다, 엄마. 재밌는 얘기를 하려다 처남은 밥상 앞에서 봉변을 당했는데 이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아 눈치가 좀 보이더군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장모님이 다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내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났는데 해줄까? 그래요? 내 작년에 네. 친구들하고 꽃놀이 갔다 온 거 알지? 단체로. 네. 버스 잡아가지고 놀러 가신 거. 그래. 내가 꽃을 취하고, 막 분위기 취하고, 그만 날씨 지기고, 할망구들하고 서로 사진 찍어주면 잘 놀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할배들이 와갖고, 같이 놀자 그러는 기야. 할배들이요? 우리 장모님 헌팅 당하셨네. 헌팅? 그래, 맞다, 헌팅! 그래, 말로만 듣던, 내 헌팅을 딱 당해갖고, 그것도 나이 들어 보이, 뭐 내보다도 세 살이라 어리더라. 어떻노? 어떻노? 방송할 만하지? 응? 재밌지? 예, 재밌는데요. 응. 그래, 우회됐습니까? 예? 아이고, 왜 우회되긴 뭘 우회돼? 그게 다지. 아, 그게 답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뭔 일이 있어야 되나? 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나? 아, 그게 그래서 같이 놀던 뭐 에피소드라는가 뭐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럼 뭐 같이 놀았다 치지 뭐. 뭐 그래가 같이 꽃밭에 앉아가 오징어 뜯어가며 술 한잔 하는데 막 집에서 막 이런 놓친 애만 보다 내보다 세 살이 저런 연기하듯 손잡고 노니까 막 술도 채지도 않더라. 제 맞장구에 신이 나신 장모님이 얘기를 하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이 바락 화를 내시는 겁니다. 미친놈, 니 분명 같이 안 놀았다고 안 그랬나? 같이 안 놀았습니다. 나는 재밌으라고 지금 지안해서 말한 거지. 뭐라카노, 어쩐지 꽃놀이 갔더니 옆에 나가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갔다 왔더구만.
그것들하고 술 처먹고 갔구만. 아닙니다. 술은 무슨 술 안 먹었어요. 안 먹긴 뭘 안 먹어. 술이 제가 집에 와갖고 사방은 저녁도 안 차려주고 저녁부터 디비 자놓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럼. 그 놀러갔다가 막 그 피곤해갖고 그런 기지. 예, 뱃 내가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래도 어? 내가 뭐 바람이 나가 돌아댕긴 것도 아니고 어? 그 재미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박서방. 재밌었지? 응? 이걸로 그랬으면 라디오 방송하겠지? 안 돼, 이 예피나. 그 방송이 전국에 나가면 전국 방송인데, 그걸 방송하면 우째자는 기고. 그 내 아이라고 그러면 되지. 어허, 동네 쓰면 다 알기다. 다 알아. 뭐가 잘한 걸요. 그걸 방송할라 끼고. 이 양반이 참, 내가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나온 게 그 재미있었으라는 기지다가. 그게 바람이야, 이거 먹고. 선도 잡았다면서. 그게 바람이지. 아이고야. 아니, 손 잡았다고 바람 넘기면은, 공디 만지면 바람이 아주 살림을 차리겠네. 살림을 차렸어. 공디도 만졌더라. 내 말고, 당신 말입니다. 당신 젊을 때 생각해봐봐. 동네 다방 댕김에 공디 만졌잖아. 안 그러십니까, 그거? 아, 네. 무슨 남의 공디 만졌다, 그거. 아이고, 내가 꽃다방에 있다, 걔가. 꽃다방 막 쫓아갔더만은, 응? 꽃다방은 하마 왔다 가고, 막 수중 다방에 가가 얼굴 자빠졌더만, 그, 궁디만 내 거가 까먹을 줄 아는겨. 내가 아주 여기 백캣입니다. 내가 두 분이서 싸우는 얘기를 듣자니 참 웃기더군요. 꽃다방, 수정다방, 궁디 전부 다 재밌는 얘기 같아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 그거 재밌네. 그거 쓰면 웃기겠는데요. 그러나 그게 네. 재밌더라. 네. 방송할 만하나. 그럼요. 아이고 이런 게 재밌는 기면 해줄 얘기가 많지. 저 사람이 저 영감탱이가 저 다방 댕긴다고 한 날은 낯뜨고 쫓아간 적도 있다 이가. 아, 정말? 정말 그래가지고요. 어, 이런 얘기 분명 방송꾼이네. 그렇지, 진짜. 네, 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썼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막상 쓰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쓰다 말았죠. 다음 날부터 장모님께 6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 박서방, 여보세요? 아, 박서방, 오늘 나 라디오 방송을 틀었는데 대방정이 안 나오더만. 내일은 방송하는 기제. 아, 예, 장모님. 제가 아직 다 못 쓰신도. 못 썼어? 예. 아, 박서방, 에이, 내다 대방정이 다 썼더나. 아니, 정남이가 재미없다 카더나. 에? 박서방. 저요. 결혼하고 지금껏 장모님과 통화한 횟수보다 방송 때문에 전화한 횟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장모님은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다방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조영남씨, 최유라씨,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 방송 좀 꼭 해주세요. 용가리. 아유, 아니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방송 탔어요. 꽃다방, 수정다방, 어머니, 궁디. 방송 잘 탔습니다. 아유, 재밌다. 예. 네. 제목, 착하게 살자.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집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어이구. 수 틀리면 죄 없는 동생들 쥐어박고 꼬집고 엄마가 심부름이라도 한번 시키려고 목이 터져라 저를 부르셔도 저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하라는 짓은 죽어라 하고 하지 말 죽어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못된 딸내미가 바로 저 제가 10살 때의 제 모습입니다. 그때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동네 큰 사거리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캐롤송이 흘러나왔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온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산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나쁜지 어따 저거 이 참말을 꺼나?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진짜로 다 알고 있을란가? 또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또다시 울려 퍼지는 캐롤송.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진짜일 거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나가 어떤 어린인가? 착한 어린인가? 너는 그걸 꼭 엄마가 입으로 말을 해야 하냐? 엄마 보기는 어떤디? 내가 보기에 너는 말이오 착한 어린이는 아니오. 네가 착한 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단께. 엄마가 봐도 이 정도인데 산타 할아버지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휴. 아따 쪼깐 게 웬 한숨이더냐? 엄마. 그러면 나가 여전히 작은 일을 못했어도 시방부터라도 나가 험은 산타 할아버지가 칭찬해 주실런가? 산타? 지순호 산타한테 전 선물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내가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시겠어? 글씨 나 같으면 안 줄 텐데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줄 수도 있겠지. 그래요? 주실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하여 저는 그날부터 단기 속성으로 착한 일 사냥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산타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유는 손목시계 선물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숫자판에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분홍색 손목시계인데요. 맞아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손이 초침이야. 우리 반 여자애가 외국 사는 3,000원 선물 받았다면서 차고 왔는데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얼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손목시계를 받고 싶었고 그러려면 서둘러야죠.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엄마가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는 건 기본. 엄마가 가마솥에 끓인 더운 물을 퍼다가 수도가로 옮기는 일을 제가 도맡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도 도와드렸죠. 얘 좀 비켜봐. 자꾸 거시 거기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따 내가 착한 어린이 되려고 이래 왔나요. 지수가 너무 거기 그게 뭐다냐. 누나랑 커플자. 엄마가 밥상을 차릴 땐 옆에서 숟자라도 하나 올려놨고 엄마 혼자 들어도 되는 밥상이지만 제가 밥상에 한 귀퉁이를 맞잡고 들어가면서 착한 일을 하나하나 채워나갔고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눈발이 날리길래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쓸어도 쓸어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야야 아니 추운데 혼자 밖에서 뭐여? 앵간히 쓸고 얼른 들어와. 엄마는 참말로 쓸어도 쓸어도 눈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하더라. 아니, 눈이 다 온다며 쓸어야지. 오는 중간에 쓰는 눈이 어딨어. 냅두고 못 들어와? 저도 너무 추워 그냥 들어가고 싶었지만 좀 뭔가 아쉽대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뭔가 아주 임팩트 있는 착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임팩트는 그쪽에서 많이 안 쓰던 용어예요. 임팩트 있는 마땅한 일이 없을까. 그때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였죠. 그래요, 할머니가 있었지. 할머니를 그 시기에 오면 산타 할아버지도 시기 선물 안 주고는 못 빼겠고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주로 방 안에서만 생활하셨는데요. 할머니 방에 한번 들어갔다 싶으면 할머니는 아이고 지수야, 나 좀 일으켜 좀 봐라, 일으켜. 응, 지수야, 나 좀 요강에 좀 앉혀봐봐라. 지수야, 나 좀 다시 눕혀봐줘. 왼쪽으로 눕혀라, 오른쪽으로 눕혀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내 맘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내 맘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할머니 방이었죠. 손을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않으셔서 밥 한번 먹으려면 다른 사람의 두세 배 시간이 걸리셨기 때문에 이따금 제가 할머니의 식사 당번이 되는 날이면 할머니 밥 좀... 빨리 좀 먹어봐. 밖에서 애들이 놀자고 기다린단 말이오. 얼른 좀 먹어. 이러면서 짜증을 내던 제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제 발로 할머니 방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뭐냐? 우리 똥강아지 왔어. 할머니. 왜 그리야 왜? 내가 할머니 요강 비워주려고 그러지.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우리 강아지가. 헬미 오강도 비워주고 이게 뭔 일이오? 나가 이제 착한 어린이가 되어버렸구만. 할머니 요강 이제 내가 맨날 비워줄 거야. 아이고. 하늘 요강을 잡으려는데 앗! 요강이 깨끗한 겁니다. 야야 금방 너가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내비둬도 돼야. 어, 그럼 안 되는데? 무엇이 안 된다 그려? 할머니. 왜 그려? 할머니, 지금 오줌 한 번만 더 싸면 안 될까? 어, 방금 쌌는데 솔직히 또 나오냐 그게? 할머니가 오줌을 넣어야 내가 요강도 비우고 손목시계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야, 참말로 이상스러운 소리하네. 요강을 비워야 큰 점수를 얻을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혹시 모른께 요강에 한번 앉아봐. 아이고, 매력지도 않은데 거긴 뭐로 다시 앉는디야? 앉으면 또 나올지도 몰라. 할머니, 내가 도와주팀기 요강에 앉아보자고. 응? 요강 한번 올라갔다 오면 얼마나 진이 빠지는디. 야가 근데 오늘 왜 이런디야? 왜 이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올라가 봐. 내가 잘 앉아줄 거이구먼. 저는 끝내 할머니를 낑낑거려가며 요강에 어지러 앉힌 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도 안 매력당. 안 매력당 생각하니까 안 매력지. 나는 매력다. 매력다, 매력다. 지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할머니. 흠이, 이렇게 어거지로 한다고 그게 나오냐? 얼마쯤, 화장실 가고 싶어.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수댕 요강에서 뭔가 아름다운 신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오줌을 쌌고 저는 이제 보리러 갑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저는 흰 눈을 펄펄 맞으면서 수도가에서 할머니의 수댕 요강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이 요강을 닦았습니다. 인자 되었어. 할머니 요강까지 비웠는데 설마 산타 할아버지가 모른 척이 하시겠는가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있대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엄마를 불러댔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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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놓고 갔는가? 산타인지 뭔지 모르겠고 저 대문 앞에 무슨 봉다리가 하나 있는디? 대문 앞에 가보니 웬 봉다리 다섯 개가 쩌르륵 걸려있대요. 아니, 손목시계를 왜 상자에 안 놓고 봉다리에 넣었을까이? 좀 이상하다 하며 봉다리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귤 두 개, 찡계란 하나, 사탕 세 개, 초코파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봉다리를 열어봤지만 모두 공평하게 귤, 계란, 사탕,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걸 보니 아마 우리 오남매 사이좋게 하나씩 가지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가신 거였겠죠. 미키마우스 손목시계를 받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때 제 뇌리를 스쳐가는 노래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지 나쁜지. 네,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지 나쁜지 알고 계셨고 나 황지수가 바로 나쁜 애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듬해엔 착한 일 많이 해서 손목시계를 받았냐고요? 아니지라잉. 그 이듬해에는 산타의 존재가 누군지 알아버렸고 현실 속의 산타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대요. 뭐 손목시계 같은 소리 아들 말어. 쬐끄만게 무엇 땀시 시계가 필요해요? 할머니 요원은 얼른 비워드려. 그래서 저는 쭉 나쁜 어린이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먼 날 우리 아이도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갖게 하려면 올해는 제가 아주 지혜롭고 공정한 산타가 되어야겠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 저는 또 30년 전 그때의 크리스마스로 추억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워. 아~ 이뻐라. 진짜 아유, 소설 이뻐라. 같은 얘기네요. 첫날 통닭 그리고 고구마밭. 저희 큰애 태명은 축복이에요. 저희 부부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다고 해서 축복이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행운이,
둘째를 가졌을 때 남편 사업이 승승장구하길래 아이의 태명을 행운이라고 지었죠. 좋다. 제가 둘째 아이 행운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애들의 태명을 들으신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태명도 이쁜 걸로 짓네. 엄마, 아버지 때는 그런 거만 생각도 못 하고 고마 대강 지어가 몰랐어. 엄마, 내도 태명 있었나? 그러면은 태명은 다 지어줬었지. 뭐? 가만 있어봐라. 아마도 네 태명이 통닭이었지 싶다. 에이, 통닭 무슨 태명이 통닭이고. 애기 태명을 통닭이라뇨. 처음엔 이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또 그럴듯 하더군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통닭 먹기가 힘들었다 아이가. 그나마 누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니까네. 회사 사람들하고 통닭을 잘 먹고 다녔지. 한날은 누구 아버지가 막 술을 자시고 집에 왔는데 막 몸에서 통닭 냄새 확 나는 기라. 내가 그날부터 막 통닭이 먹고 싶어가 누구 아버지를 몇날 며칠 졸랐다 아이가. 뭐 통닭 사달라 그러노. 근데 누가 아버지 쪼지는 거 네 알지. 내가 막 통닭을 사달라고 졸라도 이놈 인간이 사줄 생각 안 하는 기라. 그래가 내 엄마가 뿔이 나가 있었는데 며칠 뒤에 내가 아버지가 월급날에 통닭을 막 한 마리 사갖고 품에 안고 오는 기라. 좋았겠네. 좋았지. 엄청 순해 좋았지. 그래가 내가 울면서 막 통닭을 이래 뜯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고마워. 왜 말을 하다 마노? 얘기해봐라. 그런 게 있다. 말 못하겠다. 말해봐라. 시집간 딸내미. 못할 말이 뭐가 어딨노? 내도 알 거 다 아는데 얘기해봐라. 그게 아니나. 내가 얼마 통닭을 막 뜯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아빠가 뭐를. 내가 아버지가 내 통닭을 입 먹고 있는 게 내 이뻐 보였는 것 같지.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확 해가 그 태어난 게니다. 뭐라고? 내가 통닭 먹다 생긴 알았고. 그래. 그래서 네가 통닭인기라. 우리 아버지도 참. 확 해가. 울면서 통닭 뜯는 엄마가 뭐가 예뻐 보이셨는지 암튼 제 태명을 듣고 나니 다른 형제들의 태명도 궁금해졌습니다. 아, 큰오빠 태명은 뭐였노? 네가 큰오빠는 첫날이. 첫날이? 첫날이 첫날밤에 생겼다고. 첫날이가. 그래. 아이고 엄마 아빠 능력 좋대. 내가 아버지랑 엄마는 눈만 마주치면 엄마 배가 불렀다 카이. 아이고 엄마 아빠 대단하네. 그럼 막내 태명은 뭐고? 막내 태명이 가만히 있어. 아 고구마밭이었지. 뭐라고 태명이 고구마밭이라고? 고구마에도 아니고 고구마밭이야? 고구마밭이라고는 지었는데. 응. 부르기가 힘들어가. 마야, 마야 이래 불렀었지 싶다. 아기 태명이 고구마밭이라니까. 저희 부모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일거리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고구마밭. 가만히 있어봐라. 내는 통닭을 먹다 가져서 통닭이고 큰오빠는 첫날밤에 생겨서 첫날이고 아 그럼 막내는 고구마밭에서 생겨서 고구마밭. 어머 먹고 고구마밭에서 위에 아가 생기노. 전 그 스토리가 궁금했지만 서로 민망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엄마한테 자세한 얘기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저희 형제 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 태명이 통닭이었단다. 엄마가 통닭 먹는데 아빠가 확 이래 가 내 통닭이 됐단다. 어이구 우리 장인어른 많이 급하셨는갑네. 우리 큰오빠는 첫날이라 카네. 첫날밤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우리 막내 태명이라 카네. 막내 태명이 고구마밭이었단다. 뭐라고? 고구마밭?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우리 남편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며 이러는 겁니다. 아, 장인어른 참말로 대단하시네. 지금 고구마밭이라고. 아, 고구마밭. 맞지? 내도 듣고 깜짝 놀랐다 카이.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려는 걸 내가 태교에 안 좋을까 봐 말을 돌려 뺐다가 내가 갈 때밭 물레방아 깟 이런 대사예요, 것. 대사예요, 대사. 엄마가. 맞지? 내도 깜짝 놀랐다 카이.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려는 걸 내가 태교에 안 좋을까 봐 말을 돌려 뺐다. 내가 갈대밭 물레방앗간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고구마밭은 처음이라 카이. 봐라 봐라 고구마밭은 아무것도 없고 휑하지 휑하지 않나. 이야. 잘하네. 이야 우리 자녀들만 넘주는 남자네. 휑한 데서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놀러가는데 마침 엄마와 아빠가 고구마밭에 계시더군요. 그때 남편은 또 태명 얘기가 생각나는지 실실거리며 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저희 왔습니다. 아, 그래 왔나? 어이, 저희는 뭐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키우고 계셨습니까? 그럼 고구마 밭에서 뭐 하겠노? 고구마나 캐지. 아이, 저는 뭐 또 뭐 다른 일 있나 하고. 와, 실수로 했노? 네 뭐 좋은 일 있나? 아닙니다. 막 그냥 재밌는 일이 막 확 떠올라갖고 그렇죠. 그나저나 저희는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내가 대단하다 카노? 아이고 이것저것 다요 고구마밭. 네. 그래서 우리 남편 저희 아빠를 보면 자꾸 웃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못 참겠는지 저희 아빠한테 이러대요. 당연한 저기 봐 옆길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지. 그러면 조리로 돌아가나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닌다. 차도 많고 많이 다니고. 근데 니 오늘 와카노 맞았고 웃고 그러노. 자연 사람 많이 지나다니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건만 남편은 정신 못 차렸고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러대요. 자연은 남자 중에 남자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연은 저거 뭐라카노? 니 못담시 자꾸 그라카노? 그게 말 얘기만 들었습니다. 고구마밭이겨. 뭐라고? 고구마밭? 뭐 여기 땅 까먹은 거 말이가? 아 그거 말고 막내 처제 얘기 말입니다. 막내 처제 태명이 고구마밭이었던 거 같아요. 현선이 태명이 그랬던가? 아 그걸 잊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요. 그게 뭐 놀랄 거라고. 옛날엔 많이 그랬다. 많이?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참말입니까? 아 옛날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휑한 데서요. 휑하니까 다행이지. 이야 진짜 장인어른 남자 중에 남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정색을 하며 이러시대요. 그 거랑 남자랑 뭔 상관이고.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이러다가 쓰러지고 많이 그랬다 가이가. 별것도 아닌 거 아주 그러네. 뭐라고 해? 이러다가 그냥 쓰러지는 네. 겁니까? 예쁜데 대단하시네요. 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다. 누구 장모가 연선이가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밭도 굶고 고구마밭에서 이러다 쓰러진 기라. 여가 횡 하니까네 옆집 아저씨가 발견해가 바로 업고 병원에 갔다는 얼러가 들어서 가던데 여기가 횡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하겠나. 쓰레졌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내 동생의 태명 고구마밭은 동생이 고구마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던 거고 엄마가 고구마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고구마 밭이었던 겁니다. 그거였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와 자꾸 고구마 밭 얘기하노.